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요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우리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떠들고 또 다른 쪽에서는 걱정 없다고 장담하고 해서 당최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려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수첩에서는 최근에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박상일 PD, 네. 오는 6월 7일부터 한미 미래동맹 정책 구상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 또 기지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을 현재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0명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이유 또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감축 논의는 미국이 주한미군 일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양국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셈인데요. 예.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 2사단 정문입니다. 지난 50년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부대였습니다. 변화는 바로 이 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 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일개 여단 규모 약 3,600여 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 측에 설명해 왔습니다. 미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 이라크 차출에 대한 병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How is that going to be like any differences? Excited? Really? I can't wait to go. Seriously? Well, just like anybody that's going, mixed emotions, you know? Yeah. At the same time, we believe we're doing the right thing, and at the same time, it's scary, you know? Like, frightened, you know? Yeah, a little, you know? I mean, you hear stories and stuff, and you know, it just makes it a little scary.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Yeah.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안보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게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떠난다는 소리에 특히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참 충격적인 그런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철수의 이제 예고편이죠. 상당히 우리 국가로 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불행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초하는 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안보 불안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이 어떻게 없겠느냐. 안보 불안보다도 안보 공백이.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왜 이라크 파병 문제 논의할 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자꾸 그거 안보 공백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국군 파병은 안보 공백이 생기고 지금 엄연히 우리 거기 최전방에서 그 전투부대로 있는 미군 빼는 건 안보 불안이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의 변화는 일찍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 정부에서 여러 다각적으로 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깜짝깜짝 놀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이번에 통보했느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Good afternoon. We do will diminish our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Or our ability to fulfill our obligations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보수 단체들은 지난해 이후 계속된 반미 분위기가 화를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인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효순이 미선이 뭐 촛불 행사를 비롯해서 이라크 파병 반대,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것을 지금 반 그 평화 전쟁 아니냐, 점령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좋게 하는 그 일부 세력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가려지고 어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따져 냉정히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과연 기분이 나빠서 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한 것일까? Anti-American sentiment has been around for a long, long time. When I arrived in Korea in 1986, there were huge demonstrations on the streets.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저럴까? 배신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한국이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 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서로가 도와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자기 국가 이익만 챙긴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역으로 반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지금 미국의 그 요청을 들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서해 제마부대 700여 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파병했고 3천여 명의 추가 파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파병을 안 해서 미국이 기분 나빠서 지금 병력을 빼는 거냐? 살펴보면요, 그렇게 약속한 나라들 중에 추가 파병을 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나라는 있던 병력도 뺐고 나머지는 추가 파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 불이익을 입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섣부른 정책이 화를 불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묘한 여운을 남긴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주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의 눈밖에 난 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나타났다는 게 야당과 보수 진영의 진단입니다. 그렇게 동맹관계가 괜찮은데 어떻게 아무런 그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버리느냐. 우리하고 관계가 그만큼 서운하니까 이쪽을 뺀 거 아니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네, 이 정부의 설명은 다르죠? 네, 한마디로 미국의 딱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이라크에서는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최근 포로 확대 파문으로 미국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미 측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약 한 10만 5천 명 정도로 이라크의 소요 병력을 판단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건대 현지 사령관의 판단으로서는 13만 8천여 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 본토에서든지 아니면 세계 어디에 배치됐던 미군들로부터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주동 미군인 1 보병 사단하고 1 기갑 사단은 이미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1 미군인 해병대 3 사단도 동원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 한미 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동원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동원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주한 미군 측도 입장을 밝혔죠? 네, 논란이 분분하자 캠벨 미 8군 사령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decision to deploy the 2nd Brigade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grows out of a changed condition in Iraq. And as that condition changed, there became a need to sustain a higher level of forces in Iraq than what had been planned. 네, 박상일 PD. 이번에 네. 이라크로 가는 미군 부대, 어떤 부대라고요? 네, 미 이사단 2여단입니다. 예. 미 이사단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해서 동두천, 문산, 의정부 등 그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심 부대입니다. 예. 이 부대 중에서 일개 여단이 예. 이라크로 차출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주한미군 1만 2천 명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이라크 차출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작년부터 수면 하에서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번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안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이상이 없을까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것이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 공백이 과연 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과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이사단은 미 육군 10개 사단 중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미군의 전투력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전투부대인 셈입니다. 미군 1개 사단 이라고 하지만 14,000명 정도의 미 이사단의 능력이 실제로는 저희 한 군단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 그것은 저희 지휘군에서 군단이 아니라 군사령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미 이사단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이사단은 두 개의 보병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항공여단, 포병여단, 공병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는 보병여단 중 하나인 2여단으로 공중강습부대입니다. 이 공중강습부대, 어떤 임무를 담당합니까? 네, 한마디로 공격형 부대입니다. 헬기를 이용해 적의 후방에 병력을 투입해 교란시키고 앞에서는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제2여단의 경우는 주로 이 공중강습여단이기 때문에 아주 기동력이 있고 이제 가벼운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대고 주로 이제 그 보통 이제 종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전방 부대의 후위미에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어떤 부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통 어떤 전투에 있어서 마무리 역할을 하는 이런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지만 일단 전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는 기본 임무가 있는 부대는 아닙니다. 그럼 그 12,000명은 어느 부대에서 감축한다는 겁니까? 네, 역시 보병인 이사단이 감축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단계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대를 통합한 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이중 이사단, 2개 보병여단을 중심으로 8군의 직할, 항공기동여단 등을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병은 전원 감축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사단 일부를 빠른 기동성을 가진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하거나 다른 곳의 스트라이커 부대를 신규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병을 중심으로 한 이사단 대부분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think that you don't need the United States does not need as much infantry there as we have today. We think that if there was a war, the major contribution the United States can make is going to be in firepower, air power, and in ensu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reinforce the Korean Peninsula with people, with equipment, and with aircraft. 이른바 인계철선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우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인계철선이란 미국이 전방에 있어야 인민군이 남침할 경우 사망자가 생겨 미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든 현실에선 의미 없는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iven that those interests at the moment intersect so closely with South Korea, it's very difficult to imagine that U.S. forces would not become involved very quickly if a true war actually began in Korea. So I think the need for a tripwire, if there ever was one, is no longer urgent. And as I said earlier, I think to rely on the notion of a tripwire is probably inaccurate anyway. 결국 국군이 앞으로 줄어들 미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까지는 국군이 전선을 방어해야 합니다. 알려진 대로 병력의 숫자에서는 인민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병사 수뿐만 아니라 탱크와 야포, 전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도 인민군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에서는 양적인 판단에서는 분명히 북한보다 열세인 건 맞습니다. 상당히 아주 심각한 열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워낙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투장비 성능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신형 장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우세해서 그런 양적인 열세는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만신창이 되고 우리도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승리를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력이라 하는 것은 북한이나 우리나 어떤 근본을 갖다 안 다치는 상태에서 얼만큼 억제할 수 있는 힘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한국만 생각했을 경우에 충분한 억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숫자 중심의 전력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은 대부분 성능이 의심되는 구식 무기들입니다. 또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정보와 전자전 능력도 국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땅크병들. 반면 국군은 지속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통해 첨단 기갑 장비로 무장했고 해군과 공군력은 질적으로 큰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경제력 등 전쟁 수행 능력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공격을 하려면은 3배 이상의 우리가 10배 이상의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요. 그들은 전쟁 지속 능력이 일주일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이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인민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 결과입니다. Oh, no question. In fact, that has been, I mean, the American officers I've spoken to for the last, you know, 20 years have basically taken that for granted. Now, this might, maybe this has come as a surprise to South Koreans, but American military professionals have, you know, since at least the late 70s, early 80s, assumed that it's basically going to be a Korean War, you know, South Korea versus North Korea. The only thing that's ever been considered different is the air power. South Korea could defend itself against the North. I don't think there's any question. And I think South Korea would probably win any war with the North. The addition of American forces, particularly air and naval, that's the balance. That makes a difference. 남북 간의 군사력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 차이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북한의 국민 총 생산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보다 약 3, 4배 많은 군사비를 지금 투입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의 GDP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부 또 군의 스스로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막강한 포병 전력 아닌가요? 네, 사실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은 서울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공격 의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이 탱크를 앞세우고 비행기를 앞세워서 남침을 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북이 그럼 왜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은 남침해서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북이 그러한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방어용이다, 전쟁 억제용이다 하는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힘은 없지만 건드리면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군이 전력면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보병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주한미군이 공군과 정보부대가 담당하고 재래식 무기 위협은 국군 전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이 담당했던 10개 분야의 업무가 한국군에 이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대 임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두 가지 임무를 인수받고 내년 후년간에 8개 임무가 이제 인수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저 미군이 수행하던 일부 임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한국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이제 저희한테 하나하나 인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업무를 인수받으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도 그냥 받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특히 정보 수집 분야와 그리고 대포병 방어, 대공 방어 분야에서는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떠안을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조 원 이상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소위 그 대북억지력 우리 독자적으로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낼 거냐.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전혀 준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준비 없는 새 이렇게 소요 예산 들어가도록 지금 덜렁 일은 저질러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 매년 10조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네,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한 자주적인 대북 억지력의 보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국의 위협에 더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려면 매년 10조 원씩 20년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략적 억제 전력과 신속 대응 전력 등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려면 향후 20년간 209조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209조가 현재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9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20년간으로 보면은 매년 그냥 단순하게 나눠봐도 1년에 한 10조 정도죠. 지금 전력 투자비가 6조 3천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만 증가시켜 나가도 209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천문학적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서는 업무도 떠넘기고 무기도 파는 셈이군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미국도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eneral Port announced last week that we are going to be investing substantial amount of money over the next four years on some 150 programs to enhance U.S. capabilities here in the peninsula. And we want in this study to look at how best to align our forces to take advantage of those new capabilities and how best to invest in new capabilities for the Korean force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maximally their share to deterrence and defense. 110억 달러면 우리 돈 12조 7천억 원인데요. 작년 우리 예산의 1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전력 강화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nk about capabilities and not about numbers. Capabilities on the peninsula, Iraq and U.S.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오게 되는 증원군의 신속한 배치 능력과 보급품의 후송 능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병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감축은 전력 약화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한미동맹군의 군비 확충과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일 PD, 네. 결국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긴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한미군의 전략 자체가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예. 즉각 동원되는 69만 명의 병력과 예. 항공모함을 포함한 160여 척의 함정, 네. 그리고 2,500여 대의 그 전투기 등을 포함한 이런 압도적인 전력으로 예. 그 석 달 이내에 승리하겠다는 예. 그 미군의 전략은 아직 유효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영원 PD, 네. 이 한미 동맹군의 전력 강화는 보수층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왜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까? 네, 주한미군 감축을 무조건 한미 동맹의 균열로 보는 냉전적 사고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에서 소외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뭘 속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주장도 제기됐잖아요. 예. 저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으면서도 예.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상을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문제였습니다. What deters and what gives you the capability to defend are military capabilities. It is not numbers of things. It is capability to impose lethal power where needed, when needed,
with the greatest flexibility and with the greatest agility. This review in Korea is part of a process of taking a fundamental look at the U.S. military posture worldwide. And it is appropriate to look at how those forces are postured, how we can get the greatest effectiveness out of them.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저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때 분명히 저 이사관의 재배치 문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께서 또 아니면 국방안보 보좌관으로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뭐 촛불 시위다 뭐이다 해서 이게 국내 여러 가지 반미 반감정 문제가 나오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지금 돌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단체들도 정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벌기 대회도 수차례 열었습니다. 나라는 미군 철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늦춰달라, 유지시켜달라. 아, 우리가 미국을 사랑한다. 한미 동맹은 우리 강화돼야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을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을 제스처를 계속 러브콜을 해야겠죠. 근데 뭐 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우리가 간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성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 재배치가 처음 거론된 것은 걸프전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1992년에 7,000명을 1차로 철수했는데 북핵 위기로 인해 더 이상의 감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배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현 부시 정권의 실세로 등장해 다시 미군 재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The first Bush administration, many of the same people who are working for President Bush today were over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Vice President Cheney was the secretary, Colin Powell was working, Richard Armitage was in there, Paul Wolfowitz had a senior position, and at that time, they began to think about a way to reconfigure forces in the Korean, on the Korean Peninsula. 해외 미군의 재배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군사 혁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비대해진 육군을 경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한 군대로 재편해 크고 작은 분쟁 지역에 신속히 투입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른바 스트라이커 부대가 그것인데요. 과거 육군에 비해 떨어지는 화력은 압도적인 공군력과 고도로 정밀해진 첨단 무기로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미군 재배치 움직임은 9.12 테러 이후 전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탔습니다. 주한미군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has been looking at our arrangements around the world for the better part of 2.5 years. And we have developed some concepts and some ideas. And we are now in the very early stages of discussing some of those concepts with our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apan. 재배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5개 정도의 전략 투사 근거지를 두고 주요 분쟁 지역에는 주요 작전 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2등급 기지로 전락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일본을 위주로 해서 그 안보가 또 전 세계 이 동남아의 균형이 일본으로 조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섭섭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상태가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동맹의 1급, 2급 아니면 어떤 수직 세력이다. 이거는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한나라당은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가 현실화되자 미국의 특사를 급파했습니다. 박진 특사는 정부가 미 이사단의 이라크 차출 정보를 미리 알고서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우리 네, 네. 4월 15일인데요. 네. 주민 대사관에서 그와 같은 이라크 차출 가능성을 감지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보고 내용이 외통부와 청와대와 국방부로 전부 이제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미리 알고도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한국 정부 측 정부가 알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죠? 아,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이 5월 14일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5월 1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14일 날 미 측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 외교부 장관께서 그 내용을 바로 저희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때부터 바로 즉각 필요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 제2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회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왜 최근에야 공개되는 겁니까? 미국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자 그렇다면 1년 뒤인 올해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포우타 7차 회의는 2월 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을 상상을 못했고 이런 상황을 예견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라크 차출 문제는 불과 4월 중순 이후에 생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얘기한 4월 15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정보 입수설은 뭡니까? 이라크 사태가 급박해지자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 측에 포착된 것입니다. 4월 중순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라크에 주재하고 있는 미군들의 로테이션과 관련해서 2만 명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다만 이 2만 명을 어떻게 어디서 차출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최초로 한 것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비공식적이나마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의 차출 사실을 알려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14일이었습니다. And of course here on the banks of the Han we witnessed. So all this worked in a very compressed timeline, but within that compressed timeline, consultations did occur at the ministerial level and then subsequently at the presidential level. 노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미국 측은 주한미군 차출 사실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이에 5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과 미국은 탄탄한 동맹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정책과 한국 측의 무조건적인 수용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 이번에 새삼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태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계속 일방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이지 이번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이번이 유독 한미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일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대 한반도 정책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장영원 PD,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국 측이 처음 통보한 것은 2003년 6월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1년간 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예. 합의대로라면 예. 6월부터 공식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예.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라크 차출을 통보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은폐 의혹을 받게 되자 2004년 5월 28일 그간의 감축 논의를 공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다음 주부터 공식적인 감축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논의가 진행돼야 될까요? 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자칫하면 네.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켜 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은 훨씬 강화된 전력 증강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군 전력 증강에 따라 군사력이 더욱 열세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가장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대상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3,600명의 보병이 더 두려운 존재인지 아니면 그 전력을 대체하겠다고 해서 해군력과 공군력, 또 정보력, 또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후자라고 하는 것이 뭐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가 북한을 폭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적어 보입니다. I don't think that's true at all. The surgic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as far as I know, has been ruled out.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the retaliation against Seoul would be devastating. The South Korean people would take terrible losses if that happened. I think the idea that we're redeploying south of the Han River is that we're doing that in order to have a more aggressive or offensive capability to the north is not tenable. And of course, we are still in range, I believe, to North Korean missiles, even being in Osan, Pyeongtaek. So it's, to me, absurd and not tenable. 과연 엄청난 전력 증강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해서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느냐의 문제인데요. 6월 7일 개최될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캠벨 미 8군 사령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Insecurity on the peninsula. It could be humanitarian, it could be peacekeeping, but it suggests to you that the future, the 21st century, will be characterized by a Iraq-U.S. alliance that's not confined specific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s of the peninsula, but may in fact have a regional quality to it.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캠벨 사령관의 발언대로라면 한국은 본의 아니게 제3국의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캠벨 장군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턱 참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가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이 중국과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빚어졌을 때 거기서 미군이 만약 가냐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인데 한미 간의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한미가 합동으로 이렇게 저 해외 평화유지군이나 신속기동군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미 간에 여태까지 전혀 협의나 합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걸 얘기하신 것은 아마 본인이 그냥 본인의 개인 생각을 그냥 얼핏 비춘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령관의 개인적인 견해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심 바라는 바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But the Americans have always entertained that idea. And if you have a what we call a diminishment of the North Korean threat, it's very logical for the military mind to go back to those old concepts of South Korea as a regional point where you can project power.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또 강대국 간의 패권 싸움에 휘말려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에 그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 만남이었지만 남북 장성들은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긴장 해소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남과 북 모두 최근의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쌍방의 내용을 연구하여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군부가 마침내 협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남북 간 군사 긴장은 첨단 무기를 도입해서 해소될 성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 군비 축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회담이 더욱 기대됩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공론화도 시급합니다. 대규모 미군 기지가 들어서 평택에서는 미군 기지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 이거 다른데 나왔죠. 네? 아, 이거 나왔죠. 이거 보시면 이게 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땅값이 딴 데 가서 딴 데는 땅값이 30만 원, 40만 원, 7만 5천 원에 7만 5천 원 가지고 어디가 사는 우리 죽어도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가.
늘상 있는 시위에 미군들은 전혀 긴장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 시위가 열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 지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뭐 때문에 미군 당국 오는 걸 반대하느냐, 또 있는 미군 당국을 가라 그러느냐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불순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그 재배치가 되어온다면은 그 에어액트 면에서 지금 뭐 한 년 우리가 한 3천억 정도 에어액트를 하는데 한 뭐 잘하자면 뭐 천 6,7천억 같이 그 플러스 효과는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평택 주민들의 모습은 곧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문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쉽게 거론되기 힘든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우리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인지 뜻을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 양국 관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7일 시작되는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는 처음으로 일방적 통보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 협상의 장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근거 없는 불안감에 떨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침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